네, 선택 2022 전주 MBC 개표방송 출구조사 결과 다시 한번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북도시사 출구조사 결과 발표하겠습니다. 네, 전북도지사 출구조사 결과 김관영 후보가 예측 1위입니다. 82.4%, 2위 국민의힘 조배숙 후보 17.6%입니다. 네, 그러면 바로 더불어민주당 김관영 후보 한번 연결해 보겠습니다. 네, 후보님 나와 계시죠? 네, 출구조사 결과...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출구조사 결과 80%가 넘는 지지로 앞서 나가고 계신 걸로 나타났는데요. 이 결과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도민들께서 변화에 대한 열망이 그만큼 크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압도적인 지지와 성원을 보내주신 도민들께 감사드립니다. 그만큼 저도 무거운 책임감을 가지고 더 큰 전북, 새로운 전북을 만드는데 혼신의 힘을 다하겠습니다. 네, 이 민주당 경선에 뒤늦게 도전을 하셔서 이제 승리를 하시고 또 이렇게 출구조사 결과도 앞서 나가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요. 선거 과정에서의 소회 남다르실 것 같습니다. 네, 한 말씀해 주시죠. 네, 선거 과정에서 제가 느낀 민심은 전국 최하위인 경제 지수를 개선하고 경제를 꼭 살려내라, 일자리 늘려달라, 그리고 전북의 정치도 좀 바꿔서 유능한 생산적인 정치를 해달라라고 하는 우리 도민들의 절규에 가까운 외침이 있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 우리 도민들의 마음을 앞으로 변화된 전북을 위한 자양분으로 삼아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도지사 후보 이 출구조사 결과 앞서 나가고 계시지만 무소속 단체장들과의 격전이 벌어지고 있는 지역들이 있거든요. 민주당 후보들과의요. 네, 그런 곳 뭐 승부 최종적으로 어떻게 예상하고 계십니까? 네, 특히 동북권의 여러 지역에서 시장 군수들이 민주당 소속 후보와 무소속 후보 간의 접전이 지금 아마 예상됩니다.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만큼 민주당에도 우리 도민들께서 더 바꾸고 혁신하라라고 하는 그 채찍이라고 생각합니다. 선거 결과를 잘 분석해서 앞으로 변화된 전북을 만들어 나가는데 큰 교훈으로 삼도록 하겠습니다. 네, 후보님 고맙습니다. 네, 이번에는 조배숙 후보 선거사무소 연결해 보겠습니다. 네, 후보님. 네, 나와 계시죠?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출구조사 결과가 발표가 됐습니다. 김관용 후보에게 뒤지시는 걸로 나타났는데요. 결과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선거운동 기간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래서 좋은 결과를 기대했는데 조금은 아쉽지만 그래도 대선 때 윤석열 대통령에게 14.4%를 지지율을 보여주셨는데 그것보다는 상회하는 그런 지지율을 보여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지금 이제 변화가 시작되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 앞으로 또 희망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후보님 오늘 네. 말씀 네 고맙습니다. 네, 여기까지 연결하겠습니다. 네. 네, 이어서 전라북도 교육감 또 출구조사 발표 다시 한 번 더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전북 교육감 출구조사 발표입니다. 네, 서거석 후보 42.8%, 천우성 후보 40.3%로 경합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먼저 저희 서거석 후보 먼저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연결돼 있는데요. 후보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들리시죠? 네. 네. 자, 천우성 후보와 경합으로 나왔습니다. 그간의 여론조사 결과는 상당히 앞서가는 모습이었는데요. 어떻게 결과 네. 보셨나요? 네, 엄중하게 지켜보고 있고요. 사실 복선과 불통에 지난 전북의 12년에 대해서 더 이상 이제 침체에 빠지게 할 수는 없다. 그래서 전북 교육을 다시 바꾸고 훈련해야 된다.
이런 도민들의 열망이 굉장히 컸기 때문에 최종 결과는 제가 확실하게 승리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서거석 후보님 끝까지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인터뷰 감사합니다. 네. 자, 네. 천호성 후보 사무소도 한번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지금 차상철 천호성 후보 총괄 선대위원장님 나와 계시는데요. 불러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자, 현재 지금 서거석 후보와 약 2.5% 정도 차이가 나는 걸로 출구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어떻게 좀 예측하신 결과인지 궁금합니다. 예측보다는 조금 그렇게 나오는데요. 저희들은 처음에는 인지도가 부족해서 많이 뒤지다가 천호성 후보의 진몸력이 알려지면서 맹추격을 해온 사실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승리할 수 있다고 역전이 가능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예, 네. 끝까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인터뷰 감사합니다. 네, 자, 이어서 이제 각 지역 에서 개표도 본격적으로 시작이 됐습니다. 개표율 전해드리고 격전지 현장 연결해서 분위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정읍이 일단 연결이 될 것 같은데요. 정읍 네네. 이학수 후보 선거사무소 그리고 김민영 후보 선거사무소 모습을 지금 현재 모습을 보고 계신데요. 이학수 후보 선거사무소에 후보님께서 직접 나와 계십니다. 인터뷰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후보님 나와 계시죠?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이 기초단체장의 경우는 출구조사 결과나 이런 게 발표되지는 않기 때문에 개표 결과 지켜보는 수밖에 없으실 텐데요. 지금 어떤 심정으로 기다리고 계십니까? 편안한 마음으로 기다리고 있습니다. 네. 여론조사 결과 초박빙이 계속 이어지지 않았습니까? 현장에서 느끼신 민심 어떠셨습니까? 이제 상대 후보의 억울하다는 것 때문에 우리 시민들의 측은지심이 좀 있었기는 합니다. 하지만 선거 과정을 통해서 우리 시민들께서 우리 민주당의 공천 과정도 확실하게 알게 되셨고 그래서 우리 시민들이 좀 많이 민주당 쪽으로 돌아오신 것 같습니다. 네, 인터뷰 감사합니다. 자, 이어서 고창으로도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고창 한번 연결해 주시죠. 네, 지금 심덕섭 후보자 선거사무소 보이는데 야, 꽉 차 있습니다. 네, 이어서 네 무소속 유기상 후보자 선거사무소도 보이고 있습니다. 이제 좀 꽉꽉 차는 것 같아요. 네, 고창 봤고요. 네, 이번에는 순창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네, 최기환 후보 선거사무소에 후보님 나와 계신 것 같고요. 네, 최영일 후보 선거사무소 후보자는 나와 있지 않지만 선거캠프 관계자들이 나와서 개표 상황 지켜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역시 치열했던 격전지답게 사람들도 많이 모여있는 모습입니다. 네, 네, 도내 주요 격전지 현장으로 한번 살펴봤습니다. 자, 이번에는 이 시각 또 전주 화산체육관 개표소 현장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한범수 기자가 연결되어 있습니다. 한번 불러보도록 하죠. 한범수 기자. 네, 방금 전 저녁 7시 반 제8회 지방선거 본투표가 모두 마무리됐습니다. 전주 화산체육관에선 이제 막 개표 작업이 시작됐습니다. 투표함을 옮기고 배부하는 준비 단계가 마무리된 모습입니다. 오늘 투표는 새벽 6시부터 저녁 7시 반까지 13시간 반 동안 도내 611곳 투표소에서 진행됐습니다. 투표함은 이곳 화산체육관을 비롯해 도내 15개 개표소로 전달됩니다. 사전투표까지 합친 누적 투표율은 48.7%, 4년 전 지방선거 65.2%와 비교해 16%포인트 정도 감소했습니다. 도내에서 투표율이 50% 아래로 떨어진 건 지난 2008년 18대 총선 이후 14년 만입니다. 방송사 출구조사가 발표된 이후 각 당과 후보들의 희비가 교차하고 있는데요. 개표가 시작된 이후 밤 10시쯤 되면 단체장 당선자의 윤곽이 보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정읍과 남원, 임실, 장수 등 민주당과 무소속 후보가 치열하게 경쟁하고 있는 지역에선 내일 새벽은 돼야 결과가 드러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전주 화산체육관에서 MBC 뉴스 한범수입니다. 네. 네. 지금 현재 또 이학수 후보가 또 연결이 다시 되어 있다고 합니다. 네, 지금 정읍 현장 맞죠? 네, 이학수 후보 연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 네, 차고가 좀. 네, 차고가 있었습니다. 네. 네. 자, 개표소 현장 소식까지 이렇게 만나봤습니다. 네. 아직 개표 초반입니다. 네. 네. 긴장된 분위기가 전해지는데요. 네, 한 표라도 소홀함이 없도록 개표가 잘 진행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선택 2022 전주 MBC 개표 방송 4부 1시간 뒤에 찾아올 텐데요. 개표 진행 상황은 어떨지 또 유력 후보의 윤곽이 나오는 곳이 있을지 신속하고 정확하게 전해드리겠습니다. 네.